랜드크루저 300 차량입니다. 국내 출시 가능성이 높은 렉서스 LX의 도요타 버전인데요. 도요타에서 렉서스와 도요타 차량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차량으로 제작을 하고 외관 디자인에서 차이가 있고 도요타 차량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게 만드는 차량이 바로 렉서스인데 랜드크루저 300 차량도 기본적으로는 렉서스 LX와 동일한 차체와 플랫폼이 적용됩니다. 랜드크루저 300은 도요타의 플래그십 SUV지만 뭐 미국 차량같이 차량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 랜드크루저 300의 휠베이스가 2850mm로 모아비의 휠베이스보다 45mm가 짧은데요. 이 휠베이스가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보시는 1980년에 나온 랜드크루저 60 시리즈 이후 휠베이스가 딱 한 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랜드크루저 80, 100, 200, 300까지 30여 년이 흐르는 동안 휠베이스가 단 1mm도 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휠베이스가 동일하니까 사골 플랫폼이 아닐까 싶지만 랜드크루저 300에는 새롭게 개발된 TNGA F 플랫폼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200 시리즈와 비교하여 바디와 프레임 쪽에서 약 200kg가 감량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도요타는 왜 이 휠베이스를 바꾸지 않냐? 도요타에 따르면 이 휠베이스가 도요타가 연구한 오프로드를 위한 최고의 황금 비율이라고 도요타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차였다면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사이즈를 키우면서 이 크기로도 경쟁력을 키우기도 하는데 일본차들은 일부 내수시장만 봐도 자동차 회사 간의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도 않고요. 도요타라는 큰 형님이 있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암묵적으로 사이즈를 동일하게 해서 차량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내수시장은 주차장 크기의 폭이 제한적이라 차량을 키우는 게 쉽지 않다고는 알고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차량 개발에 제한이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랜드크루저 300 시리즈는 해외에서도 많이 팔리는 차량이다 보니까 전폭은 넓어졌습니다. 이 전폭이 1980mm로 30년 전 랜드크루저 80 시리즈와 비교해보면 150mm가 더 넓어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랜드크루저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차량입니다. 바로 랜드크루저 300의 고성능 모델인 GR 스포츠입니다. GR은 가주 레이싱의 약자로 전면부에 도요타가 적힌 로고와 차량에도 GR 로고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3.3L V6 트윈 터보 엔진이 적용되어 있고 공차 중량이 2.5톤이 넘는 아주 무거운 차량이지만 그럼에도 최고 출력이 410마력을 갖춘 고성능 차량입니다. 출력뿐만 아니라 제로백도 6.4초로 상당히 빠른 편인데요. 랜드크루저 300 중에 가장 고가 모델 중 하나로 참고로 일본에서는 800만엔 우리 돈 약 7천만원 초반대부터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디엄 프레임 구조의 차량으로 레더 프레임에도 초고장력 강판 사용이 증가했고 차량 바디에도 알루미늄을 사용해 아까 언급한 대로 차체가 200kg 더 가벼워졌죠. 파워트레인은 28mm를 낮추고 70mm를 뒤로 이동하면서 전후륜 무게 배분도 향상되었습니다. EKDSS라고 일렉트로닉 키네틱 다이나믹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앞뒤에 독립된 전동식 서스펜션이 적용되었는데 앞뒤 스테빌라이저의 락킹 시스템을 갖춰 거친 노면에서는 노면 상태를 받아들이는 프리 모드로 사용을 하고 향상된 핸들링 성능이 요구될 때는 락 모드로 변환이 가능해 오프로드와 핸들링 성능을 높이고 이 프리 모드에서는 서스펜션의 상하 이동을 넓혀서 타이어가 뜨지 않게 안정감 있는 주파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서스펜션 제어를 통해 차량 승차감도 향상되고 요철이 있는 암석로에서 크롤 컨트롤을 사용하면 안정된 주행 또한 가능합니다. 강화된 실링으로 도강 수심은 700mm까지 가능합니다. 타이어는 6개의 스터드가 들어간 18인치의 올터레인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2열 도어를 살펴보면 럭셔리의 바디온 프레임 SUV답게 소음이나 풍절음 그리고 흡착력을 높여주는 커버로 마무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랜드크루저 250을 볼 때 용접한 도어가 적용되어 있고 문짝이 생각보다 얇아서 조금 실망한 부분이 있었는데 확실히 랜드크루저 300의 위력을 이 문짝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열 도어도 통판넬 도어와 상당히 커버가 잘 되어 있는 구조로 마감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열 시트의 암레스트를 살펴보면 컵홀더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은 전체적으로 3열 시트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 3열 시트의 7인승 차량인데 지금은 시트가 닫혀 있는 채 이렇게 트렁크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좁지 않고요.
1열을 살펴보시면 1열은 뭐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디자인일 수도 있는데 뭐 무난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GR 스포츠 전용 키가 들어가 있고요. 한번 스타트 온을 해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스티어링 휠이 움직이고 중앙에 12.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데 GR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인포테인먼트 UI는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계기판 또한 풀컬러 디스플레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크래시패드나 뭐 센터 콘솔에 뭐 가죽 같은 마감 처리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된 편이고요. 버튼의 구성이라던가 버튼 디자인 등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1열 시트 전용 선루프가 들어가 있고 이 커버도 직접 손으로 열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1열에서 바라본 2열 시트 보시면 뭐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뭐 이 차량은 넓은 공간으로 구매하기보다는 뭐 오프로드 성능이라던가 뭐 내구성을 보고 장기적으로 탈 마음으로 타시는 분들이 많기에 그러한 고객들의 니즈를 확실히 채워주는 차량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고급 차량답게 메모리 시트라던가 전동 트렁크 다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를 열어서 살펴보면 이렇게 고무 매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고무 매트 같은 것도 다 돈 내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해외에서는 이 차량 아무래도 오프로드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흙이 많이 묻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를 보시면 GR 로고가 박힌 이 GR 전용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수석 쪽에서 이 운전석을 바라보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열 레그룸은 확실히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회색 계열의 헤드라이너가 적용되어 있고요. B필러에도 손잡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C필러에도 송풍구가 들어가 있기도 한데요. 오늘 간단히 랜드크루저 300 영상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차량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